어서 대. 자. 무슨 딱지가 이렇게 크냐? 대장 딱지다. 어때? 좋아. 안 넘어갔지? 이번에는 내가 칠 차례야. 자. 좋아. 난 왕 딱지다. 우와. 내 것보다 더 크네. 어서 대. 알았어. 내일이 내 생일이다. 와, 좋겠다. 쌀밥 먹겠네. 쌀밥이 문제가 아니야. 떡도 해주신댔어. 좋아, 기영아. 어깨 좀 올라줄게. 나 엄마 잘해. 떡 줄 거지? 시원해. 그래, 그래. 줄게, 줄게. 취미가 뭐예요? 네! 독서와 음악 감상입니다! 어머나, 어째 저랑 똑같네요? 저는 괴테 씨를 흠모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멋져. 전 석 달하고 열흘 동안 음식을 전폐했습니다. 어머나. 가슴에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베르테르의 죽음을 수사하는 경찰과 범인과의 쫓고 쫓기는 대추격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르테르는 끝날 때 자살해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엄마 핸델. 말이 참 많으시네요. 말이 많다뇨? 동네 사람들은 내가 5살 때까지 벙어린 줄 알았다는데요. 왜요? 얌전하고 순진무구하고 말수가 적었으니까요. 혹시 바보 아니에요? 예? 안녕. 상희씨. 바보 같아요. 싫어. 아이, 잠깐만요. 아유, 이럴 때 무식이 탄로나는구나. 아유. 개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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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라. 에이? 그놈 참 근수 나가겠는데. 개 팔아요. 개삽니다. 개 안 팔아요. 개, 기영아. 야, 너희 엄마한테 개 팔라고 해봐. 개 안 판다니까요.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아깝다, 아까워. 언젠가는 저 개를 사고 말 거야. 안 팔면 훔치는 거지 뭐. 형, 내일이 내 생일인데 형은 선물 뭐 줄 거야? 기영아. 넌 이 형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정말 내가 바보 같니? 바보 같아! 야옹아, 내가 바보 같아 보이니? 아니야, 넌 너무 순진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형 나빠! 여지껏 생일 선물을 한 번도 사주지 않았잖아, 어? 너는 내 생일 때 뭐 사줬냐? 형 바보, 바보, 바보! 예? 바보라고? 너마저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슬퍼. 나의 님이시여. 자는 모습이 아직도 귀여운 내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겠소, 할망궁. 좀 그만 부리쇼, 영감. 개파라요. 개파라. 에이, 저 송사자 같은 이래. 오늘 반찬이 왜 이래요? 떡도 안 보이고. 미역국에 고기 몇 점 동동 떠다니네. 떡 한 대라도 해주지 않고서. 아, 매년 어떻게 해줘요? 기영아, 아버지 어렸을 땐 생일이란 게 없었다.
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하도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곤 했다. 울지 마라, 이 못난 할망구야. 치, 우리 반 두서빈에는 시루떡을 한 마리나 한대요. 옷도 사주고 눈깔 사탕도 사주고. 예쁜 소녀여, 그대는 내 사랑. 인서가 엄마 때는 생일날 하루 일 안 시키는 게 최고의 선물이었어. 맞아, 여보. 그랬었지.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지금은 30년대가 아니고 60년대란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건데. 기영아. 아, 인서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 기철아, 기영이 녀석 데려오너라. 아직 어려서 배고픈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야? 내 생일 떡도 안 해주고. 기철아! 응? 걘 또 왜 그래? 기철이가 이상하네. 병든 닭처럼 눈에 힘이 없어. 기철아, 여기 봐. 눈동자가 안 움직이네. 죽었나? 아, 소녀여. 어? 죽진 않았네. 어? 하하하, 기철이가 연애를 하나 보다. 그게 아니다, 체인 거다. 기철아, 너를 차버린 그 소녀가 누구냐? 그래, 말해봐 임마. 내가 누구야? 친구잖냐? 도와줄게. 놀래라. 기철이의 병세가 심각하다. 기철아, 왜 사냐? 선생님 오신다. 자리요. 경례. 안녕하세요. 자, 모두 국어책 펴도록. 이기철. 이기철. 아, 소녀야. 오, 기철아, 제발 사태 파악 좀 해라. 여자로 인해 인생을 망칠 셈이냐? 소녀야, 전 바보가 아닙니다. 야! 이기철,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인데. 나가서 운동장 열 바퀴 돌고 와! 네, 선생님! 해뚤, 해뚤! 자, 37페이지 펴라. 드디어 기철이가 인생을 포기하는구나. 나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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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하나뚤, 소녀, 하나뚤, 소녀, 하나뚤, 소녀, 하나뚤, 소녀, 하나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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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뚤. 오늘은 여기까지.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거 봐, 내가 채웠다고 했잖아. 야, 이 못난 놈아. 걱정 마라, 내 입은 자물쇠야. 꽉. 남들이 나보고 모르쇠라고도 하지. 난 몰라, 모른다니까. 염려 마라, 이기철. 형님이 잘 말해서 만나게 해줄 테니까 이번엔 실수 없이 해라. 순진한 녀석. 너만 빚는다. 염려 말고 빵이나 사라. 곰보빵이다. 산수 시간 끝. 다음 한 시간 남았어요. 유승아, 우리 기영이한테 가보자. 그래, 가자. 기영아, 뭐하니?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내가 너 업고 갈게. 우동 태워줄까? 괜찮아, 그만둬. 에이, 그래도 떡 없단 말이야. 없어? 어? 거짓말하지 마. 난 입이 좁아서 얼밥 못 먹어. 내 입도 좁아요. 떡 없다니까. 어? 기영아, 울지 마. 너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러니까 떡도 안 해주시지. 너 지금 그걸 위로의 말이라고 하냐? 경주야.
너 이따가 우리 집에 올래? 오늘이 내 생일인데 엄마가 친구들 초대하랬어. 그래? 생일 축하해, 희준아. 희준이도 오늘이 생일인가 봐. 기영이랑 같은 날이네. 똥 많이 했니? 어, 세 마리나 하신댔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왔는데. 야, 나도 가도 되니? 나도 갈까? 응, 모두 다 와. 너희 케이크 먹어봤냐? 케이크도 있어? 와, 케이크! 입에서 살살 녹아. 우리 아빠가 이따만한 케이크 사오신다. 희준이 부자니까 좋겠다. 희준이 생일 잔치 안 가니? 응, 집에 가서 동생들 봐줘야 해. 내일 봐, 기영아. 잘 가라, 다혜야. 올 때가 되는데? 온다. 어? 저 여학생이 맞을까? 지철이한테는 과분해. 과연? 나라면 모를까? 잠깐만요! 아니, 누구세요? 저, 김상희 씨죠? 어떻게 제 이름을? 이기철이라는 학생을 아시죠? 전 그런 학생 몰라요. 나는 기철이를 믿는다. 고로 나중에 빵을 사야 한다. 영이라 빵값이 부족한데. 자식, 납부금 낼 돈이다. 꼭 갚아라. 우정이랑 고기 안 가. 야, 치타야, 가자. 가자고. 왔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지요. 나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 용건이 뭐예요? 저 무슨 빵을 드실래요? 대기나 많이 드세요. 기철아, 파이팅! 파이팅! 빵 나왔어요. 와, 미치겠다, 저 바보 녀석. 빵 안 먹네. 빵 남겨라, 내가 먹을게. 아니, 할 말도 없으면서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못 살겠어요. 보고 싶고, 그립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전 소녀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고, 어쭈 제법인데. 제발 빵은 먹지 말고 남겨라, 남겨. 소녀 없는 세상에서 나의 삶이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강도를 높이자. 상희야, 오래 기다렸지? 응? 경덕아, 어서 와. 어? 인사하세요. 내 친구 박경덕이에요. 이기철입니다. 박경덕이요. 키가 무척 작구려. 비정상적으로 길군요. 소녀 옆에 앉아. 경덕아, 빵 먹어. 너 좋아하는 곰보빵이야. 고마워. 자, 너도 먹어. 아, 해봐. 아이, 몰라. 아이고, 빵 다 먹네. 틀렸다. 가자. 왜 빵 안 드세요? 빵 싫어하세요? 아닙니다. 야, 빵. 내 빵. 내 빵.
그럼 전 벌써 가시려고? 어머나. 빵값은 내가 내고 갑니다. 난 왜 바보로 태어난 거야?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춥다 추워. 야 인마, 너 죽고 싶어? 똑바로 좀 보고 다녀라 인마. 어? 죄송합니다 아저씨. 조심해. 기철아, 기다려. 기철아, 희소식이다. 우리가 말이야 상희 씨 뒤를 따라가 봤더니 글쎄 뭐? 글쎄 그 멀대 같은 남학생이 말이야. 야, 나온다 나와. 누나, 그 남학생 되게 순진하다. 좀 바보 같지 않니? 누나 성격엔 그런 형이 맞는다니까. 우와, 완전히 쇼였네. 이렇게 됐더라 이거야. 글쎄 정말이냐? 야야, 정신 차려 임마. 아, 비극이로다. 아, 소녀야. 야, 이거 진짜 중증이다. 심각한 문제로다. 기영이가 좋아하겠구먼. 기영이 왔냐? 학교 다녀와. 똑하는 거예요, 엄마? 그럼 내 손주 생일인데. 아이, 그런데 아침에 왜 말 안 했어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점심때 해주려고 그랬지. 와, 떡이다! 가서 성철이 도승이도 와서 떡 먹으라고 그렇게 말해라. 네! 생일 축하해, 희준아. 나도 가도 되니? 나도! 희준이의 생일 케이크에 눈이 먼 의리 없는 자식들! 다혜야! 어머, 기영아, 웬일이니? 다혜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왜? 아, 가보면 알아! 내 생일 떡이야, 어서 먹어! 어머?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생일이라고. 그냥. 다혜라고 그랬지? 네, 김다혜예요.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아주 예쁘구나. 마음씨도 천사 같고요. 공부도 잘해요. 어머. 경주보다 더 잘해요. 야, 기영아.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네. 야. 왜 안 먹니? 와, 참, 그리고 너의 아버지 드리라고 우리 엄마가 떡 싸놓으셨다. 기영이는 참 착한 애야. 자, 자, 어서 받아. 그래, 고마워. 기영아. 경주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영이 생일이죠? 너도 알고 있었니? 기영이 지금 있어요? 맛있지? 오, 그래. 어서 들어가 봐라. 네. 기영아, 경주 왔다. 경주야, 너 오늘 희준이 생일 잔치에 안 갔어? 응, 안 갔어. 오늘이 네 생일이잖아. 아, 알고 있었어? 어서 들어와. 응. 그래, 들어가서 놀다 가거라, 경주야. 네. 어머, 누가 왔니? 어머, 다혜 아니야? 경주야. 다혜, 너 언제 왔어? 지금 방금 왔어. 방금은 개지. 나보다 먼저 찾아오다니. 경주야, 여기 앉아. 경주야, 어서 들어와. 밖에 다녀왔습니다. 형, 오빠. 경주 왔니?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 다혜라고 해요. 새로 사귄 내 친구야, 형. 와... 존경한다, 이기영. 형이 왜 나를 존경해? 아니, 생일 축하한다, 이기영. 우리 형은 가끔 저래. 네가 형보다 낫다. 형은 한 명도 없는데 너는 둘씩이나. 야, 기,
기영아! 기영아! 경주 다이도 왔네? 어, 너희들. 희준이네 왜 안 갔냐고? 넌 우리를 캐키의 눈이만 의리 없는 친구들로 봤냐? 얘들아. 자, 이거 생일 선물이야. 와, 이게 뭐야? 방석 딱지잖아. 멋지다. 여기 방석에 앉아. 네 생일이니까 네가 왕이야. 좋아. 우와, 푹신푹신하다. 신문지 10장으로 적은 거다. 딱지 왕이네. 자, 내 것도 받아. 어? 우와, 구슬이네. 그동안 따서 모은 거야. 이건 동화책이야. 고마워. 만화책이 더 좋은. 맞아. 치, 나도 오늘이 생일인데. 땡구야. 응? 땡구야, 안녕. 생일 축하해. 으차. 고마워, 야옹아. 자, 모두 들어와. 아, 땡구야, 생일 축하해. 복구야, 고마워. 땡구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통계야. 축하해, 자사. 고마워, 땡자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갑자기 웬 개들이 지저대노? 그러게요. 개들까지. 날 케이크는 없었지만 맛있는 떡이 있었고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이 있어서 기영이는 행복했답니다.